자, 20번 보니까 일단 문제가 자,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? 역시 correct 문제네요. About Christopher Sholes, according to the passage. 그이 사람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좀 올바른 걸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19번의 교훈을 통해서 챙겨볼 수 있는 거 우리 아래부터 한번 보자라는 건데, 자, 보니까 He altered his first keyboard design to stop jamming. 어떻게? 최초의 키보드 디자인을 이게 재미 이렇게 잼되는 거 소위 그 뭐라 그러죠? 이거 잼되는 거를 한국말로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?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혹시 그 타자기 쳐보셨어요? 예 네. 이게 타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데 손가락 자판을 누르면은 이게 슉 가가지고 종이에다가 탁 타이핑 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치고 또 다른 걸 치는데 얘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얘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. 근데 얘가 갔다가 돌아올 때 옆에를 또 쳐버리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이렇게 딱 물려요. 맞물리면은 이제 소위 말 그대로 잼이 된다 해가지고 손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.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. 그 불과 30년 전만 해도 타자기 많이 썼었어요. 1980년도만 해도. 자, 그때 이제 컴퓨터가 이제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. 자, 보시면 이게 나왔고요. 두 번째, His QWERTY 키보드 디자인이 has remained unchanged. 바뀌지 않고 남아 있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가보니까 The creator of the first commercially successful typewriter는 American named Christopher Sholes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거는 지금 요거였으니까 이게 그는 최초의 키보드 디자인의 이제 재밍을 막기 위해서 뭐 이거를 바꿨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요거 이제 가봐야겠죠? 보니까 키보드 뭐 이거 있네요. 보니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는 재디자인했다. The 키보드를.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레터 컴비네이션이 분리가 되도록 해서 giving birth to the first QWERTY keyboard layout 돼 있네요. 그래서 바꿨다 최초의 키보드 디자인이 stop jamming 바로 이제 답 10번 나오는 패턴이었고 이건 어떻게 그럼 챙길 수 있었습니까? 이거 최초라는 거 요걸 얼른 찾아간 거예요. 만약에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? QWERTY 키보드가 unchanged. 그럼 이제 계속 가봐야겠죠? Eventually, he sold the right to this creation to a large company. 그러니까 큰 회사에다가 이 발명품은 지금 권리를 넘겼어요. So, which made further modifications. 아, 그러니까 보다 더 추가적인 수정이 있었네요. To his keyboard layout and began large scale manufacturing of this typewriter. 그러니까 답은 D는 changed죠. 그러니까 이제 D는 답이 안 되는 거고. 그 답은 C로. 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QWERTY 키보드 쓰잖아요. 지금도. 물론 다른 키보드가 예전에는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얘가 그 대세가 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